경기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 선수들 첫 경기 출발이 좋으면 두 번째, 세 번째 경기에서 좀 편안한 경기를 할수 있기 때문에 첫 경기가 가장 긴장을 많이 하죠. 자, 최환영 선수와 최성원 선수가 입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장신의 두 선수를 장신의 박재영 아나운서가 소개해 주겠습니다. 남자 개인전 파이널. 이 파이널 세 글자가 주는 무게감은 그간 우리가 치러왔던 1차 대회, 2차 대회와는 사뭇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말에 탄생하는 이번 주 우승자, 당국의 킹 오브 킹, 탑 오브 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네요. 이 두 선수 역시 지난 영광은 잊고 오늘 경기에만 집중하겠다고 합니다. 두 선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우주의 기운은 나에게로 오고 있다. 또 하나의 트로피를 노리고 있는 2차 대회 우승자 최환영 선수입니다. 나의 플레이는 지금부터가 진짜다. 완벽한 경기력을 보여줄 승부사의 한 방 기대해 보시죠. 최성원 선수입니다. 이 경기 주심으로는 황현주 심판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최환영 선수와 최성원 선수. 남자 선수 가운데서 가장 최근에 우승한 선수가 최환영 선수고, 네. 최성원 선수 역시 슈다웃 복식에서 김동훈 선수와 함께 조를 이뤄서 또 우승 트로피 하나를 가지고 있는 선수입니다. 네, 코리아 당구 그랑프리 기간 내내 둘 다 두 선수 다 좋은 성적들을 보여주고 있죠. 최성원 선수는 그렇지만 개인전에 대한 의미가 남다를 겁니다. 개인전에 대한 의욕을 정말 활활 불태웠던 최성원 선수고, 그 결과가 지금 이 뱅킹에서도 네. 의지가 엿보입니다. 1차전에서는 공동 3위에 올라갔었죠. 2차전에서는 첫 경기에 아쉽게 탈락했지만 마지막 파이널 박재영 아나운서 말대로 킹 오브 킹이 되기 위해서 사력을 다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파이널은 세 글자가 주는 압박이라고 했는데 다섯 글자 아닌가요? 네. 자, 최성원 선수의 성공으로 B조 첫 번째 경기 출발하겠습니다. 자, 두께는 괜찮았어요. 오! 네. 밀리는 힘이 강했네요. 지금 1족 9의 위치가 라인이 매우 괜찮았는데 당점의 높이가 지나치게 약간 높고 회전량이 약간 많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출발은 산뜻하지 못합니다. 최성원 선수. 자, 상대의 초구의 무서움은 본인에게는 최대한 장타가 나올 수 있고 그렇지만 만약에 실수를 하면 정말 치명적이거든요. 게다가 상대에게 너무 좋은 기회를 주니까요. 야, 이 두 선수 시작 긴장을 하는 것 같아요. 네네네. 예. 최성원에 이어서 최환영도 좋은 기회였거든요. 이 경기가 1대1 경기잖아요. 이 상대가 실수하는 모습을 보면 내가 좋아야 되는데 좀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있어요. 예, 저 뛰어난 선수가 왜 저렇게 실수를 했을까요? 하는 긴장감이 본인에게 전이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아, 그렇겠군요. 이어지는 바깥 돌리기 최성원. 이번엔 들어갑니다. 상대적으로 이 경기에 대한 이 노하우 그리고 멘탈에 대한 극복하는 방법 이런 것들에서는 최성원 선수가 타의 추종을 불허하죠. 뭔가 또 그런 이미지가 있다 보니까 본인도 네. 그런 이미지에 맞게 본인을 만들어가는 것도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조금 깊게 들어가는 공이 빠져나갑니다. 최성훈 선수는 좀 그런 샷이나 걸어가는 자세 하나하나에서도 좀 프라이드가 좀 느껴져요. 네, 대한민국에서 어떤 선수도 가보지 못한 모든 기회를 당구로서 할 수 있는 모든 트로피를 다 올려본, 들어본 유일한 선수죠. 코리아 당구 그랑프리 트로피까지 있어요. 네. 예. 자, 바깥 돌리기 좋아요. 최환영 첫 득점. 키스가 나쁘지 않았네요. 옆돌리 길게가 있는데 키스를 제거하기 위해서 두께를 좀 충분히 써줘야 되겠죠. 자, 키스를 제거하기 위해서 두께를 충분히 썼습니다. 이 안에서도 길어지지 않게 예, 회전력을 충분히 살렸는데 야, 예. 이게 짧게 빠져나갔네요. 이런 똑같은 예. 사고들을 하는 겁니다. 키스를 빼기 위해서 조금 더 두껍게 쳐야 되고 그럼 넘어갈 건데 그걸 막기 위해서 오히려 아, 짧아져 버리네. 이런
이 좀 훌륭한 선수들이 놓치는 패턴의 방식이죠. 그렇죠. 네. 누가 봐도 저 길 것 같은 데는 길게 잘 안 놓쳐요. 맞아요. 최성원 선수가 이 좋은 기회를 놓칠 것 같진 않은데요. 얇게 떨어지는 공 1점. 득점 갑니다. 자, 옆으로 돌리기. 약간 세워치는 스타일의 옆으로 돌리기입니다. 두께를 좀 충분히 쓰고 원에서 툭 떨어지게 만들어야 되죠. 자, 좁은 쪽으로 진입을 하면서 네. 돌아나갑니다. 저런 것들이 최성훈 선수가 지난 2, 3년 동안 부상을 겪고 그리고 작년 또 한 해 코로나에서 시합을 하지 못하고 이러면서 컨디션이 본인 당구 인생의 최저를 달리고 있을 거예요 아마. 네, 개인적으로 그런 말도 하더라고요. 뭐 자기는 이제 명성 이런 거는 다 잊어버렸대요.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다. 겸손이죠. 네, 겸손인데 네, 그런 마음을 조금 기량이 예전 맞지 못한 거는 네, 사실인 것 같아요. 최한용 선수의 이런 득점이라든지 또 김준태, 김행직 같은 네. 어린 선수들의 파워라든지 네. 이런 것들이 어제 사실 저도 허정환 선수의 인터뷰 보면서 뭔가 좀 가슴을 울리는 게 있었거든요. 그렇죠. 예. 허정환 선수, 최성원 선수, 이제 대한민국의 당구를 이끌던 두 선수인데 어느덧 이제 최고 베테랑 선수가 되어버렸죠. 그만큼 또 그렇죠. 외국 선수들은 이 4대 천왕이라든지 탑랭크의 선수들이 굳건히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그 선수들의 기량이 뛰어나서라기보다 대한민국의 당구가 저변이 워낙 넓고 그렇죠. 젊은 유망주들이 예. 대한민국은 끊임없이 샘솟아나오거든요. 힘들죠. 대한민국 시장이 외국 선수보다 시장보다 더 힘든 그런 시장이 되었습니다. 아까 뚫리기 부드럽게 3점. 최한영 선수가 네. 거의 정말 허정환 선수 같은 스트로크를 보여준다고 계속 칭찬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최한영 선수는 지금 최성훈 선수가 컨디션이 좀 저하되어 있다면 본인의 기량이 최한영 선수는 본인의 기량이 지금 이제 최대 한계치 클라이맥스로 점점 더 가는 느낌입니다. 네. 본인만의 자세와 스트로크를 통해서 정말 본인만의 확고한 당구 스타일을 사죠.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아, 지금도 사실 옆돌리기 어쩌면 조금 실수할 만한 가능성이 굉장히 있는 공인데 그렇죠. 정확하네요. 저런 역방향의 옆돌리기를 맞을 만큼만 힘으로 친다는 것은 이 선수의 연습량이 얼마나 지금 많은지 느껴지는 그런 공이죠. 자, 키스 뺐는데 내공이 돌아나갑니다. 1족구 키스를 원뱅크를 이용해서 선수들이 킥샷을 하듯이 포켓볼 선수들이 예. 구멍이 정확하게 넣었는데 조금 많이 밀렸네요. 최원현 선수가 5대2 석점 앞서고 있고요. 자, 짧아지지 않게 조심해야 되죠. 자, 지금 괜찮아요. 부드럽게 내려가면서 득점. 최성훈 선수의 공의 스타일을 보시면 여러분들 시청자분들 많은 것을 배우기에 매우 좋습니다. 백스윙의 크기 그리고 샷의 속도 이런 것들이 밸런스가 가장 교본적으로 잘 맞춰져 있는 선수거든요. 공의 이에 따라서 공마다 백스윙 양과 속도가 다 달라요. 예. 아, 쿠션으로 돌아오는 공. 2점. 최성원 선수도 서서히 이제 적응을 맞춰갑니다. 한마디로 그 지금 패턴의 공, 공의 배치에 따라서 가장 득점에 유리한 스트로크를 능수능란하게 조정하는 게 최성훈 선수입니다. 지금은 뒤쪽 빨간 공을 바라보나요? 네. 자, 강력하게 끌어봤습니다만 회전이 넘칩니다. 여전히 한 점 뒤져있는 선공의 최성원. 자, 빨간 공 왼쪽으로 약간 높은 당점을 이용해서 각이 나오죠. 옆돌리 길게 수구 약간의 변화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길게 뽑아내면서 최완영 득점. 그런 것들은 참 뭐라 설명하기 딱 필요한 만큼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렇죠. 계산량이 아니죠. 매세 두께, 무슨 매세 회전 이런 게 아니라 늘어나고 싶은 만큼의 찰나의 속도를 조절해야 되는 그런 공인데 감각이 좋습니다.
뭐랄까 지금 오른팔의 감각이 절정인 것 같아요. 네네. 예, 뭐 계산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그렇겠습니다만 네. 지난 개인전 우승 때도 그랬고 참 스트로크를 자유자재로 구사한다라는 느낌이거든요. 네. 지금은 어떤 겨냥을 하고 있나요? 세워치기로 와, 자, 떨어집니다. 방향이... 네. 들어갑니다. 2차 대회 우승전 우승자 네. 그때의 감각을 전혀 놓지 않고 있는 최환영 선수입니다. 최환영 선수가 지금 허정환 선수와 결승전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최성원 선수와 또 예. 첫 번째 파이널 경기를 하는 대한민국이 거의 뭐 전설적인 선수 두 선수와 번갈아 가면서 경기를 하는데 전혀 위축이 되지 않습니다. 소위 말해 이번 개인전 파이널은 모든 선수들의 도장깨기라고 할 수 있어요. 네. 예, 정말 대한민국 최고의 선수들 8명의 선수가 남았기 때문에 자 원뱅크 넣어치기 약간의 분리각을 힌트를 살짝 줘야 되죠. 좋아요. 최환영 선수가 7점에 멈췄다라는 것은 최성원 선수에게는 꽤나 큰 네. 자극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남자 선수들의 기량에서 9점대 경기는 어떠한 본인의 완벽한 기량을 겨룬다기보다 에버리지는 크게 의미가 없거든요. 이 선수들의 순간순간의 집중력, 본인 간절함 이런 것들이 좀 좌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키스 잘 뺐는데요. 대회전 길게 돌아갑니다. 회전력이 충분히 살아있어야 됩니다. 속도가 줄으면 퍼집니다. 여기서 자. 좁혀지죠? 네. 안 들어갔습니다. 저 미세한 속도예요. 예. 저 길게 봤으면 샷의 속도가 조금 미세하게 끝까지 살아줘야 되는데 아 정말 아쉽네요. 약간 사실 그 약간이 이제 네. 승과 패를 가르는 그렇죠. 그런 요소잖아요. 이 선수들은 결국 빠지는 모습을 보면 예. 뭐 우리가 치자마자 뭐 10cm가 빠진다든지 이런 일들은 그렇지. 없습니다. 거의 끝까지 가봐야 알 수 있는 정도의 그런 공들의 미스를 구사하기 때문에 지금도 회전 구사가 네. 완벽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옆으로 돌리기 충분히 공간이 있습니다. 세워치기 방식의 옆돌리기인데 지금 최한영 선수는 회전을 좀 쓰고 두께를 얇게 가네요. 날카롭게 가겠다는 거죠. 자 코너 돌았어요. 네. 올라옵니다. 인정. 1세트 최성원 선수의 성공 세트를 2차 대회 우승자 최한영 선수가 첫 세트부터 브레이크했습니다. 네. 방금 같은 공도 진짜 득점에 대한 감각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구사하고 싶은 대로 공들이 굴러가는 네. 느낌이거든요. 최한영 선수의 초구, 공략법, 속도 한번 배워볼 만합니다. 이번 대회 런아웃도 한 차례가 있는 최한영 선수. 일족구 두께는 미세하게 얇았어요. 이러면 키스가 나죠. 그러네요. 속도나 뭐 득점은 다 좋았지만 일족구의 방향성에서 살짝 틀렸죠. 지금은 반대편으로 와서 흰 공과 레일 사이에 지금 틈이 있나요? 네, 틈이 저 정도면 넣어치기 틈이 있다고 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1족구가 2족구를 때리는 키스가 있거든요. 좀 얇은 두께로 쳐야 되기 때문에 자 부드럽게 갑니다. 이게 아주 천천히 짧게 빠집니다. 놀랍네요. 이 공을 빗겨치기를 섬세하게 치면서 1족구 갖다 놓은 포지션 보세요. 저게 맞았다고 하면 예. 최성원 선수는 끔찍하죠. 그리고 또 맞지 않는 선수도 끔찍하고 그렇죠. 최한용 선수가 네. 이제 성장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보다 네. 점점 더 완성형이 돼간다라는 느낌이 드는데요. 그렇죠. 지금 우리 뭐 타클레 선수라고 표현하는 우리 지금 최성원 선수 김행지, 허정환 선수 뭐 이런 선수 바로 밑에 지금 라운드에 우리 최한영 선수, 차명종, 안지훈 선수들이 있는데 예. 사실 그 선수들이 대한민국의 당구를 이제 앞으로 이끌어가게 될 거예요. 김준태 선수를 포함해서요. 잘 친 빈쿠션 공격인데 득점이 되지 않으면 잘 친 공이 되질 않습니다. 네.
공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첫 경기부터 서로가 서로에게 정말 강한 상대가 되어주고 있는 두 선수인데요. 두껍게 여기서의 회전 정확합니다. 회전. 참 막연하게 쉬운 공이 아닌데 1족구의 움직임이 두껍게 치게 되면 2족구를 때리는 키스가 있거든요. 예. 그런 모습들을 완벽하게 설정을 하면서 득점을 거의 뭐 정통으로 맞네요. 지금 지난주까지 펼쳐졌던 풀 서바이벌 보면서 1족구 컨트롤 오랜만에 좀 복귀를 했을까요? 네. 예. 1족구 컨트롤도 완벽합니다. 잔영 선수 포켓볼을 한 번씩 즐기는지 궁금한데요. 와 지금도 네. 정확합니다. 맞지 않았을 때 그죠? 디펜스 맞았을 예. 때 포지션 이런 모든 모습들이 아 정말 강력합니다. 대전 들어갑니다. 자, 아까 쪽으로 돌아서 짧게 가는 공인데 리버스 핸드가 있죠? 이 공 네. 역시 정확하게 선정. 포지션 플레이까지 또 생각을 하나요? 지금 두께 자체가 살짝 얇았어요. 길 수도 있는데 지한영 선수가 이렇게 충분히 리버스 핸드 각도가 만들어진 거는 회전력을 절제했어요. 완전히 줄여서 내각이 충분히 짧게 나올 수 있게 만드는 거죠. 당점의 미세한 조정이 완벽하네요 지금. 자 여기서 타임아웃을 사용을 하게 되는 최한영 선수인데요. 리듬도 좋아요. 충분히 맞출 수 있지만 아차하면 실수하기 제일 좋은 좁은 형태의 빗개치기거든요. 예. 그래서 실수를 절대 하지 않겠다는 의지죠. 당점을 살짝 내리고 여기서 회전. 좋아요. 사전. 지금 뭐 타임아웃을 쓰는 전체적인 인터벌의 리듬 그리고 샷의 리듬 모든 리듬이 다 완벽합니다. 급하지도 않고 뭔가 네. 답답하지도 않으면서 예 본인의 경기를 본인이 준비한 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서 이 공을 세웁니다. 이 키스가 빠졌는데 득점으로 갑니까? 야 살짝 빗나갑니다. 들어가지 않았어도 참 좋은 공이다라는 느낌을 최현영 선수가 오늘 경기 주네요. 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득점이 되지 않아도 어느 정도 네. 수비가 가만히 된 공. 상대를 정말 힘들게 만드는 경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공들을 지금 사실은 최선 선수가 충분히 안 놓치고 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 이 당구는 어떻게 보면 집중력이 스포츠예요. 사람이 집중력 양이 사실 한계가 있거든요. 그렇죠. 어려운 공 치고 치고 치다 보면 지칠 수밖에 없어요. 그 어느 누구도. 하지만 잘 되다 보면 네. 그 집중력이 조금 더 오래 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자기가 흥이 나야 되죠. 흥이 나고 집중력을 이어나가는 루틴을 만들어야죠. 끌어서 옆돌리기. 지금도 각도가 좋아요. 네. 예. 완벽한 당점과 스트로크의 속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어떠한 뭐 역방향의 공들은 다 힘이 필요한 공인데 힘을 쓰지 않고 정확한 당점과 스트로크로만 득점을 이루어내는 모습들을 정말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거의 한계각인데요. 빗개치기. 거의 한계각이죠. 네. 문제가 없네요. 좋습니다. 이런, 네. 이런 한계각들은 오히려 잘 놓치지 않죠. 선수들이 예. 최대한 짧게 최대한 길게 이런 공들은 잘 안 놓쳐요. 확실히 최한영 선수 경기 보다 보면 조금 화려한 맛은 떨어질 수 있습니다만 네. 오늘 같은 경기 한다면 이게 화려함이다라는 걸 최한영 선수가 보여주는 것 같아요. 지금 최한영 선수의 공이 물 흘러가지 가다잖아요. 화려한 공을 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죠. 원하는 대로 포지션들이 디펜스가 다 되기 때문에 뭐 멋있는 공, 난구를 보여줄 그런 여력이 공들이 쓰지가 않죠. 지금도 끝까지 기대를 해봤던 대회전 공이 살짝 빠져나갔습니다. 7대0까지 차이가 벌어지면 최성원 선수 입장에서는 조금 버거울 수 있어요. 이번 세트도. 아까 돌리기. 이번 세트의 첫 득점이 나왔습니다. 1점.
공에 맞는 네. 그 리듬이라는 게 잘 맞을 때와 안 맞을 때가 이렇게 다릅니다. 좀 2, 3전 득점을 하면서 본인의 이제 팔의 감각을 끌어올려야 되는데 그런 기회를 스스로 만들어 잡아내야죠. 자, 이 공이 들어가면서 연속 득점. 전에 이정희 선수가 이제 개관 해설로 오셨을 때 그런 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석점 정도 칠 때 이제 테이블 위에서 어깨가 좀 풀린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렇죠. 지금도 충분히 최성원 선수라면 해결할 수 있는 공입니다. 좋아요. 석점. 3점. 3, 4점 치면서 좀 부드러운 공, 강한 공을 동시에 그 3, 4점 안에 구성이 되어 있으면 이제 팔에 대한 느낌이 이제 완전히 자리 잡게 되고 한 7, 8점 넘어서 최고의 집중력을 가지게 되는 거죠. 예. 자, 완전히 길게 치기 라인 너무나 좋죠. 1족구 두께 충분히 두껍게 들어갑니다. 얇아요. 자, 여기서 키스. 이거는 지금 최성원 선수의 정상적인 컨디션이라고 보기 힘들 만큼의 엄청난 큰 실수였어요. 이거는 본인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눈에 최대한의 두께로 편안한 공이었는데요, 사실은. 아, 최한영 선수도 여기서 미세한 컨트롤 네. 실수가 나옵니다. 집중력이 살짝 떨어진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은 밀어서 투쿠션으로 맞는 라인이 잘 보이지 않았거든요. 약간 방심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스트로크가 너무 잘 들어가서 투쿠션으로 맞아버렸네요. 최성원 바깥 돌리기. 자, 직접 떨어지는 공이죠. 들어갑니다. 1점. 자, 방향 괜찮아요. 안쪽으로 파고들어서 다이렉트도 가능하고 바깥 돌리기 심지어 넣어치기까지도 가능한데 가급적이면 바깥 돌리기 바로 치려고 노력을 합니다. 예. 참 이렇게 가까운 공들은 레일에서 바로 예. 분리가 돼서 조금 예. 부담스러울 것도 같거든요. 속도를 정말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보통은 당구를 초보자분들은 배우신 분들은 1조건을 맞고 이전. 내가 어디 원쿠션까지 가지까를 보거든요. 네. 저기는 원쿠션이 정해져 버려 있잖아요. 그렇죠. 예. 네, 속도로 이제 투쿠션, 쓰리쿠션을 조정을 하는 겁니다. 당점과. 지금 그 부드러운 스트로크를 통해서 다시 한번 포지션을 뽑아내고 있는 최성원. 자, 이 공만 실수하지 않으면 네,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두툼하게 가는 공이에요. 득점이 3점. 됐습니다. 지금도 생각보단 조금 짧았던 것 같아요. 네. 하지만 3연속 득점으로 한 점 차까지 추격하는 최성원. 자, 득점 위주로 바깥 돌리기로 밀어서 길게 갈 것 같은데요. 자, 키스 빠졌어요. 회전 들어갑니다. 4점. 넉점. 7대 7 동점. 첫 번째 고비가 왔죠. 여기서 비껴치기 완전히 길게. 최한영 선수에게도 역시 첫 번째 고비이긴 마찬가지. 여기서 지금 포지션과 디펜스가 동시에 되는 공이거든요. 절대 그렇지만 디펜스에 마음을 안도하고 놓치면 안 돼요. 짧게 갑니다. 아, 네. 속도가 완벽하네요. 좋습니다. 세트 포인트를 맞게 되는 최성원의 연속 5득점. 자, 이 공을 야, 득점 공격 위주로 가네요. 최대한 얇게 한 기각이 걸려 있거든요, 지금. 수가 먼저 내려온다고 하면 네, 득점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흐름이 왔다고 네, 보는 거죠? 두께가 안 좋아서. 그러나 짧게 빠져나가는 네. 최성원의 공격. 한 점을 남겨두고 두 점을 남겨놓은 최환영에게 기회를 넘겨줍니다. 반드시 수가 먼저 지나가야지 네, 득점 라인이 형성되는 공이었죠. 제 선수가 저런 두께를 쓰려고 안 했는데 두께 실수가 또 한번 나온 겁니다. 야, 방금 실수는 그렇지만 너무 아까운데요. 지금 최한영 선수가 2점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여기서 컨트롤이 된다면 최한영 선수 예, 역시 한 점만을 남겨둡니다.
1세트 브레이크에 성공을 했고 지금은 브레이크의 위기에 극복을 앞두고 있는 최환영. 바깥 돌리기 회전. 오. 네. 들어갑니다. 9대 8. 2세트도 최환영 선수가 챙겨갑니다. 참 최선 선수의 그 바깥 돌리기의 두께 실수가 이 전체 경기에 큰 영향을 미치네요. 구조적으로 어려운 공이 아니었거든요. 예. 네, 일족구를 옆으로 얇게 맞추면서 두께 맞추면 끝나는 공이었는데 최선 선수의 컨디션이 안 좋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그런 실수였네요. 자, 최성원 선수는 이번 세트가 정말 중요합니다. 자, 이번엔 초구 놓치지 않고 득점 성공. 이어지는 바깥 돌리기. 아, 여기까지는 이제 문제 없어요. 공의 움직임이 네. 불안해요. 네, 불안해요 지금. 다음 공도 좋지 않죠. 이런 어려운 모양이 나올 만한 공이 아니었는데 어렵네요. 숱한 어려움들을 극복해 왔던 최성원 선수이기 때문에 팬들은 아마 이런 상황에서 최성원 선수의 또 분발을 기대를 하고 있을 겁니다. 지금 최성원 선수의 문제는 난구가 아닙니다. 예, 난구 어려운 공을 자신의 재치와 이런 것들을 풀어내는 것은 뭐 타의 추종을 불허하죠. 그렇지만 이제 쉬운 공에서 두께의 실수가 나오느냐 안 되느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평소의 연습량, 몸의 컨디션 이런 거에 관련이 돼 있는 거거든요. 천하의 세계적인 선수도 원하는 두께를 못 맞추지 못하면 아무 의미 없는 게 당구죠. 계속 빠지면서 짧게. 자, 좋아요. 근데 어쨌거나 지금 본인의 팔 상태에 맞게 좀 리듬을 맞춰가는 네. 것 같아요. 앞선 세트도 석점 5점 마지막 실수가 있긴 했습니다만 네. 지금도 이제 넉 점째 붙여가면서 계속해서 다득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본인의 상태에 맞는 그런 두께 집중력 샷들을 뭐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는 선수니까요. 지금 한 판이라도. 자, 뒤따라가는 공이에요. 짧게 떨어지면서 득점. 5점. 최환영 선수는 최성훈 같은 대선수를 이기기 위해서는 기회가 왔을 때 최대한 빨리 끝내야 될 겁니다. 아마 최성훈 선수가 샷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닝이 많이 가면 많이 갈수록 컨디션을 찾아오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최성원이 압박한다면 다른 어느 선수가 압박하는 네. 것보다 그 압박의 강도는 정말 클 거예요. 아, 뭐 최성원 선수의 뭐 세계 선수권 대회 우승, 월드컵 우승 이런 공들을 보면서 당구를 배웠으니까요. 뺏겨치기. 남다르죠. 자, 이 공은 네. 살짝 넘칩니다. 3세트는 5점으로 출발하고 있는 최성원 선수. 자, 디펜스가 어느 정도 되긴 되는데 지금 넣어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매우 구멍은 있지만. 자, 바깥 돌리기로 가죠. 이것도 직접 바라보나요? 1족구 처리를 잘해야 돼요. 1족구 처리가 어렵습니다. 1족구 처리를 잘하면서 좋아요. 생각대로 당구가 되네요. 네. 우리가 포켓볼 서바이벌에서 풀 서바이벌에서 봤듯이 원뱅크 샷 들어온 킥샷이라고 부르죠. 풀에서는 이런 것들이 정말 잘해야 되거든요. 예. 1족구를 원쿠션 맞춘 후에 이동까지도 예. 완벽한 이해가 있는 선수입니다. 안쪽으로 옆돌리기 코너를 타면 득점이 됩니다. 2점. 지난 허정환 선수와의 결승 때도 느꼈습니다만 최환영 선수 역시 굉장히 정신력이 강한 선수예요. 네. 비슷한 옆돌리기. 자, 이번에는 좀 얇았죠? 네. 미스가 나왔죠. 최성원 선수의 흐름이 올라왔던 상황에서 두 점만 득점하고 돌아서는 최환영 선수입니다. 여기서 최성원 선수는 노란 공을 먼저 겨냥을 하고요.
자, 피켓치기 포쿠션으로 길게 노리죠. 자연적으로 밀리는 속도를 이용해서요. 자, 천천히 네. 늘어집니다. 다시 올라가면서 깨끗한 득점. 방금 같은 공들 사실은 키스 걱정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네. 조금만 절 편한 두께로 절반을 맞추면 키스고 무리하게 두껍게 맞춰야 되죠. 그러다 보면 짧아질 수 있는데 최 선수가 그걸 알고 회전은 하나도 없이 상단의 당점으로만 득점을 했죠. 예. 자, 이것도 비껴치기로 갔어요. 방향 좋습니다. 2점. 다시 한번 연속 득점. 최성원 선수가 지금 4이닝 연속 득점 이닝을 뽑아가면서 이제 득점력을 서서히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자, 세워치기 들어갑니다. 옆돌리기, 세워치기 방식이 옆돌리기죠. 확률이 매우 높아요. 지금 어려워 보이지만 네. 구사하기 매우 좋은 공입니다. 자, 돌아오는 공까지 볼 수 있어요. 네. 돌아오면서 충분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야, 최성원 선수가 괜히 최성원이 아니군요. 자, 지금은 이제 옆돌리기 포지션 하는 공인데 포지션에 신경 쓸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옆돌리기 치지 않고 득점 위주에 예. 바깥돌리기 길게 들어갑니다. 자, 넉넉하게 돌려놓으면서 포쿠션 들어갔어요. 딱 두 이닝 걸렸습니다. 최성원 선수가 첫 두 세트, 특히나 2세트에서의 브레이크 기회를 놓친 후에 3세트 이런 손쉬운 네. 마무리이기 때문에 경기의 흐름을 좀 바꾸고 있는 최성원 선수입니다. 경기에 뭐 최성원 선수의 경기는 뭐 경기 주인공은 항상 최성원 선수 본인이죠. 예. 본인이 자기가 할 바만 다하면 어떤 경기라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입니다. 2차 대회 우승자 그리고 대한민국 당구 최고의 이력을 지닌 두 선수의 2020년 11월 29일에 코리아 당구 그랑프리 첫 경기가 시작을 했습니다. 어느덧 해가 넘어서 이제 2021년 2월에 코리아 당구 그랑프리가 이어지고 있고요. 거의 뭐 석 달가량 이제 진행이 되면서 선수들이 이 코리아 당구 그랑프리에서의 이력이 좀 쌓이기 시작했어요. 네, 그렇죠. 세계적으로 좀 유례가 없는 그런 시합이 아닐까 합니다. 두 해에 걸쳐서 석 달간의 장기간의 이런 당구 대회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는 그런 시합이죠. 이번 코리아 당구 그랑프리를 통해서 정말 많은 선수들의 재발견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네. 그 가운데 단연 돋보이는 선수가 또 지금 경기 펼치는 최한영 선수고요. 최한영, 뭐 안지훈 네. 사실 월드컵을 통해서 많이 이제 접해보지 못한 네. 선수들 중에서는 지금 발군의 실력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시합이 장기간의 시합이 이 선수들에게 크나큰 동기부여가 되고 있고 이 선수들의 기량이 가장 눈에 띄게 잘 올라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은 두껍게 옆돌리기를 돌렸습니다. 좋아요. 2점. 자, 맞는 방향이 살짝 좋지 않았지만 두께가 능한 선수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을 거예요. 오히려 다음 공에 큰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흰 공의 위치 자체는 상당히 네. 좋다고 볼 수 있어요. 네, 두께 문제 없어요. 이쪽으로 옆으로 제껴 놓고. 자, 짧게 떨어지는 공인데 흰 공은 충분히 떠 있습니다. 석점.
야, 지금부터서 빨간 공을 끌어내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걸어치기가 눈에 보이는데요. 인공 온뱅크 걸어치기 샷이 눈에 보이는데 어떤 초이스를 할지 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러네요. 최한영 선수는 마지막에 마지막까지 어느 지점을 네. 치는지 잘 모르겠어서 치는 걸 좀 봐야 알아요. 예. 지금도 회전이 거의 한가운데 같은데 네. 오른쪽 많이 보고 있는 거잖아요. 야, 넣어치기로 갔어요. 네. 첫 번째 이닝 석점. 약간 낮은 당점으로 끌어내리는 넣어치기를 갔는데 아쉽게 빗나갔습니다. 좋은 공격이었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 이제 불이 붙기 시작한 최성원 선수에게 첫 이닝 석점 큰 타격이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자, 캐스는 완전히 빠졌고 라인은 괜찮은데요. 내공의 진행 방향 득점으로 갑니다. 1점. 최성원 선수가 지금 뭐 테이블 공에 적응이 문제가 아니라 저는 오늘 느끼는 것이 본인의 팔에 지금 네. 본인의 강구를 적응시키고 있어요. 그렇죠. 최선 본인과의 싸움이죠. 예. 원하는 두께를 맞추는 이런 자세와 폼만 올라온다고 하면 지금은 회전을 조금 줄인 상태였어요. 마지막 올라갑니다. 진짜. 3세트까지 두 선수가 11이닝을 나란히 소화했고 최성원 선수가 22점, 최완영 선수가 20득점을 했거든요. 에버리지 면에서는 이제 최성원 선수가 앞서가기 시작합니다. 네. 자, 첫 이닝부터 타임아웃을 씁니다. 우리가 뭐 최성원, 허정환 이런 선수들을 왜 최고의 선수라고 부르냐면 클럽에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에버리지 자체가 내용이 달라요. 예. 1.8에서 2.0까지의 에버리지를 보여주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자, 리버스 공격은 조금 더 내려가면서 득점되지 않았어요. 보통 현재 세계 무대에서 뭐 자기가 뭔가를 이루고 싶다 이러면 평균 클럽 에버리지가 1.8에서 2.0까지 나와야 되거든요. 그렇죠. 몇 안 됩니다. 정말 대한민국에서 그런 에버리지를 보여줄 수 있는 선수들이 한두 경기가 아니라 거의 네. 한 1년 정도를 네. 유지를 한다라는 거거든요. 자, 내려보냈어요. 회전을 최대한 배제를 했는데 지금 상당히 수비적인 공으로 공을 넘겨줍니다. 되려 최한영 선수의 지금 다득점이 조금은 잠잠해진 모양새. 네. 지금은 어떤 공인가요? 단 장으로 튀어 올라오는데 뒤까지 봅니까? 야, 와, 최성원. 네, 이거는 명백한 행운이 도와준 거예요. 그렇지만 이 설계의 자신감 이런 것들이 괜찮았던 거죠. 지금 예. 1, 2, 3, 4에서 맞아야 되는데 5까지 한 번 더 넘어가죠. 맞아줬죠. 자, 이 공은 연습이 돼 있는 공인지 한번 물어봐야겠어요. 예, 상당히 궁금합니다. 이어지는 바깥 돌리기 연속 득점으로 2점. 가죠. 최성원 선수 완전히 올라옵니다. 어느덧 이제 득점 성공률도 70% 정도까지 올라왔고요. 키스도 문제없이 뺍니다. 최성원의 경기력이 최성원다운 모습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방금 같은 공도 참 좋네요. 키스를 안전하게 제각해서 좀 더 얇은 두께에서 끌 것 같은데 최성원 선수는 두께를 충분히 쓰면서도 키스가 안 나는 두께를 완벽하게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방금 같은 모양의 공을 최성원 선수가 몇 번 정도 접었을까요? 그러니까 공의 패턴, 유형, 키스가 빠지는 공이 어떻게 하면 애매한 상황에서 이걸 키스가 빠지는 이런 형태의 공들을 가장 잘 이해하고 많이 알고 있는 선수가 최성원 선수예요. 예. 자, 지금은 넣어치기 너무 두껍게 맞으면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좀 가끔가다 어려운 공이 나왔을 때 어떤 해법을 물어봤을 때 와, 놀랄만큼 완벽한 답을 가지고 있는 선수가 최성원 선수거든요. 사실 허용해설위원하면
당구 공부 정말 많이 한 걸로 유명하거든요. 최성원 선수나 허재원 선수 이런 선수들한테 결국은 제가 다 배워서 하는 거죠. 예. 1점. 지금 공은 어떤가요? 최한영 선수 다운 득점이었나요? 네. 지금은 이제 조금 공격적이 되었고 지금은 네. 지금 약간 긴장도가 올라간 것 같아요. 지금 최성원 선수의 공을 보면서 본인이 좀 따라가면 안 되거든요. 지금 이제 봐야죠. 이제 본인의 스타일을 계속 유지하면서 칠 수 있는지 사실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지난 개인전 2차전에서 허정환 선수를 이겼던 거거든요. 아, 좋아요. 예. 다양한 스트로크를 보여주는 거죠. 네. 지금 따라가는 게 아니라는 걸 네. 최환이 형이 보여줍니다. 이겨내야 됩니다. 이런 모습들이 정말 자기보다 커리어나 이런 명성이 뛰어난 선수들과 붙어서 이겨냈을 때 이제 본인도 그런 선수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가 있는 거죠. 옆 돌리기. 아 좋아요. 지금은 공을 바로 닦아달라고 요청을 하는 최환영 선수거든요. 경기 운영 자체가 상당히 좀 노련해졌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네. 저희가 경기 때마다 최환영 선수 참 순박하다, 뭐 선하다, 뭐 이런 이야기합니다만 이제 경기 안에서는 사실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경기 안에서 정말 냉정하고 그런 좀 승부사적인 모습을 이제 최환영 선수가 갖춰가는 것 같습니다. 6대5 역전에 성공을 했고 닦은 공으로 이제 흰 공을 겨냥합니다. 옆 돌리기. 방향 좋아요. 4점. 연속 넉점.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의 이 유소년들이나 이런 엘리트로 당구를 전공한 선수들이 지금 치고 올라온 속도 너무 빨라요. 그래서 지금 최한영, 안지훈, 차명정 이런 선수도 이제 30대 후반, 40대 초반이거든요. 예. 본인의 지금 최전성기의 당구로서의 기량을 만개해야 될 때. 그렇죠. 지금 못하면 사실은 한 단계 더 처질 수도 있어요. 밑에서 올라온 20대 선수들한테. 자, 지금은 길게 비껴쳐봤습니다만 들어가지 않았고 넉점을 더한 이번 이닝이었습니다. 두 점 남겨두고 넘기는 상황이 참 가장 아찔할 것 같아요. 네. 아, 정말 넘기기 싫은 점수죠. 옆 돌리기 두툼하게 끌어냅니다. 자, 리버스 핸드 속도가 괜찮은데요. 최소한 올라가요. 점수. 들어갑니다. 1점. 지금 제가 이 경기 전에 대기실에서 최소원 선수를 잠시 같이 있었는데 온몸에 파스를 붙이고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붙이면서 너무 힘들다 힘들다 이러는데 지금 당구 치는 모습은 와, 힘이 넘치는데요. 힘이 넘치네요. 힘이 넘쳤네요. 너무. 최성원 선수에게 지금 이 경기에서 적어도 보이는 딱 한 가지 과제는 원하는 완벽한 두께. 그렇죠. 예. 최성원 선수의 흐름이 좋다고는 합니다만 여전히 리드는 최한영. 세트도 그리고 점수도 1점. 4세트의 세트 포인트도 결국은 최한영이 먼저 가져갑니다. 정말 중요한 1점이죠. 지금 최성원 선수가 여기서 점수를 최한영에서 이기지 못한다면 흐름이 사실은 넘어가고 있는 중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예. 아, 마지막 공 하나를 충분히 공략할 수 있는 공으로 지금 예. 세워놓는데 지금 이제 이적구 사이의 공간이 얼마나 좁게 보이느냐 이게 문제죠. 옆 돌리기 갑니다. 자 네. 천천히 네네. 들어가면서 4세트를 가져가는 최환영 선수입니다. 참. 이번 경기를 만약에 최환영 선수가 전체 경기를 이긴다 이러면 최환영 선수가 이제는 대한민국 최고의 선수들과 오늘 한 발 더 나란히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아요.
최성환. 반드시 만회를 해야 하는 자신의 초고 세트다. 아, 퍼펙트 했습니다. 예. 여기서 최성원 선수가 이번 세트를 가져오는 것뿐만 아니라 런아웃에 준하는 세트를 만들어야 다음 네. 세트까지 이제 흐름을 이어갈 수 있어요. 길게 바깥 돌리기. 2점. 자, 2점. 좋아요. 아, 좋은데요. 예. 한번 바깥 돌리기. 오늘 82%의 성공률을 두 선수가 바깥 돌리기에서 나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쪽으로 3점 들어갔고. 자, 지금 맞는 모양 어떤가요? 네, 좀 어렵네요. 약간 일족구 컨트롤은 완벽했습니다만 네, 이족구에 네. 맞는 방향까지 완벽하게 조절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네. 쪽으로 길게 가보나요? 노란 공을 비켜줬고 내공의 방향 나쁘지 않습니다. 자, 여기 틈이 있어요. 틈으로 빠져나갑니다. 참 키스 빠지기도 힘든 공이었는데 저런 라인에서 바로든 포쿠션으로 한 맞아주면 이어갈 수 있는데 저런 것들이 약간의 경기의 그날의 행운이 도움이 받아야 되는데 못 받았네요. 예. 뱅크샷. 아, 1점. 여지 없습니다. 투뱅크 라인이 충분히 있는지 확인을 일단 했고요. 한번 자, 왼손으로 대회전 짧게 들어가겠죠. 아, 빨간 공이 참 비켜주는 모양이 완벽한데요. 지금도 들어갑니다. 2점. 야, 어려움을 예, 비껴갔습니다. 일단 네 명이서 이제 예선 조별리그를 치르기 때문에 오. 자, 돌아오는 공에 행운이 있나요? 예, 없죠. 아, 지금 상당히 지금 테이블을 오랫동안 떠나지 못했던 최환영 선수입니다. 아쉬운 공이죠. 예. 라인이 참 치기 득점하기 좋았던 공인데요. 2승 정도는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에요. 네, 예. 지금 4명 서바이벌 4명 리그전이기 때문에 2승은 최소 확보가 돼야지. 2승을 하고도 좀 불안할 수가 있어요. 득실차를 그렇죠. 따지는 경우가 수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1점. 4명이서 펼치는 리그에서 참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게 뭐 2승 1패 세 팀 나와서 그렇죠. 예, 그런 경우 있고. 그리고 지금 선수들의 기량이 큰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그럴 확률이 매우 높아요. 예. 그래서 지금 이 세트 득실이 정말 중요합니다. 맞아요. 질 때 지더라도 한 세트라도 더 따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됩니다. 자, 테이블 전체를 휘감으면서 돌아옵니다. 옆 돌리기 들어갔어요. 2점. 한 선수가 독주를 하게 된다면 3승 선수 나오고 1승 2패 세 선수 나올 수도 있거든요. 네, 예. 1승 2패가 또 두 선수가 나와서 할 수도 있고 하여튼 득실차를 따지기가 뭐 많은 스포츠 중계해 보셔서 아실 건데 내 팀이 있을 때 그런 조합들이 많이 나오죠. 공동 2등이 나올 확률이. 자, 여기서 빗나갑니다. 지금도 결국은 1적구 두께거든요. 네. 나이가 이제 마흔이 넘어가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놓고 이런 생활을 하다 보면 이 꾸준한 연습량 이런 것들이 가지기가 사실은 힘들죠. 쉽지 않죠. 자, 두껍게 때리면서 대회전을 갑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빨간 공이 흰 공을 치면서
멀찌감치 밀어냅니다. 이 당구가 그래서 이 선수 생명이 길다는 게 장점으로 꼽히는 스포츠기도 한데 참 가혹한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예, 평생을 이제 자기 관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뭐 최성원 선수가 거의 고맙다고 할 정도의 네. 넣어치기 하나를 주었습니다. 최성원 선수가 거의 예전의 치밀함 이런 승부에 대한 정말 냉혹함 이런 것들은 예전에 비해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방금 넣어치기 같은 것도 득점이 워낙 쉬웠기 때문에 최성원 선수가 이 경기에 목숨을 걸었다라면 사실은 다음 공 포지션까지 더 적극적으로 노렸을 것 그래요. 같아요. 그래요. 예. 지금 잘, 잘 뺐어요. 그러나 네. 돌아오는 공이 또다시 가로막습니다. 네, 2차 키스까지 참. 지금 모든 집중력이 1차 키스를 뺐는데 그러면서 득점을 맞추는 당점에 다 가있는 상황에서 저런 2차 키스까지 고려를 한다 이건 정말 쉽지 않죠. 근데 지금 최성원 선수 동작을 봤을 때는 평소에 그것도 고려한 연습이 돼있던 것 같아요. 얇게 바깥 돌리기 얇아요. 자, 최한영 선수도 이번 경기에서 거의 처음으로 지금 큰 실수가 한번 나왔습니다. 두께에서 완벽함을 보여줬던 오늘 경기인데 안쪽으로 길게 대회전. 자, 너무 짧지만 않으면 돼요. 끝까지 천천히 굴러옵니다. 힘이 있어야 돼요. 네. 힘이 부족합니다. 배팅의 스피드가 예, 별로 좋지 않았죠. 6대2 앞서 있는 최성원. 세트스코어는 3대1로 뒤져 있습니다. 배팅 스피드가 충분했으면 회전이 더 발생했을 테고 저렇게 짧아질 리 잘 안 생깁니다. 여유 있게 타임아웃 콜을 듣고 최현영 선수가 엎드립니다. 이야 완벽하네요. 빗겨치기 짧게 충분히 공략 가능한 공이죠. 1족구와 2족구로 가는 키스를 어떻게 처리할지만 잘 설정하면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내려오는 공 그러나 짧습니다. 테이블에 약간씩의 지금 변화가 발생하는 건가요? 아니 지금은 1족구로 키스를 제거하기 위해서 좀 편한 두께보다 무리하게 두껍게 썼어요. 그러기 위한 길 확률이 있거든요. 그걸 최한영 선수가 절제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너무 짧아진 거죠. 밀어치기를 너무 잘했어요. 자, 도톰한 두께에서 더블 쿠션. 좋아요. 1점. 돌리기 대회전 길게 가는데요. 키스를 제거하기 위해서 처리를 잘 해야 됩니다. 아 네. 지금은 빗겨치기 아. 형태가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마지막 회전 정확합니다. 초이스가 엄청나게 좋았네요. 예. 저 안에서 바깥 돌리기 대회전이 아니라 빗겨치기 대회전으로 아예 더 얇게 간 거죠. 네. 바깥 돌기 대회전을 쳤을 때 길게 안 나올 확률 그리고 키스가 날 확률 두 개 같이 존재했거든요. 그리고 세트 포인트를 맞은 최성원이 이 바깥 돌리기로 이번 세트를 가져갑니다. 네. 세트 종료. 이 초이스의 중요성 이런 것들이 공에 대한 해법 정말 열실히 보여줬습니다. 자 최성원 선수가 다섯 번째 세트를 지키면서 이제 세트 스코어는 3대2. 최한영 선수도 한 세트를 지금 내주는 상황에서 4이닝 동안 3득점이었거든요.
과연 본인의 초고 세트를 또 어떤 모습으로 출발할지가 상당히 중요한 여섯 번째 세트 이제 출발하겠습니다. 재현수 좀 느낄 것 같아요. 역시 성원이요. 아 웬만한 경기력으로 이길 수 있는 상대는 아니다. 이런 느낌을 지금 예, 받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최한영 선수 참 여자 대회 하면서 허영 해설위원이 초구 포지션 네. 정말 말씀 많이 하셨는데 네. 오늘 두 선수 초구 포지션이 정말 좋네요. 네. 예. 경기를 계속 거듭할수록 점점 좋아지는 모습들이 이 선수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기에 적응해 나가는 거죠. 경기력도 많이 올라오고요. 아까 돌리기 이전. 리버스 핸드로 올라옵니다. 보통 야구 중계에서 그러면 좀 쓰지 않아요. 폼이 올라온다. 시즌이 시작되고 이러면 그렇죠. 그렇죠? 선수들이 폼이 올라오기까지 좀 시간이 걸리잖아요. 맞아요. 예, 그런 것처럼 당구도 정말 선수들이 예, 해를 거듭할수록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공을 짧게 컨트롤해요. 네. 들어갑니다. 3점. 3대 2에서 초구를 얼마나 치느냐는 다음 공격을 넘겨받을 수 있는 최성원에게 얼마나 큰 부담을 안기냐 여부거든요. 네. 석점까지 상당히 좋습니다. 자, 얇은 두께로 키스를 제거하면서 들어갑니다. 자, 예민한 두께죠. 자, 여기서 회전이 살아있기 힘든 쉽지 않은데요. 자, 끝까지 최환영 바라봅니다만 네. 예. 저 키스를 빼기 위해서 최대한 얇게 들어가야 되고 그럼 이제 두께에 의한 회전의 도움은 받기 힘든 현실이죠. 그 안에서 이제 회전력을 최대한 쓰는 게 관건이었는데 정말 아쉽게 빠졌습니다. 자, 밀리는 힘을 이용해서 안으로 돌리기. 자, 최성원은 공략을 합니다. 3대 1. 자, 또 두께 승부죠. 이런 공에서 지금 계속 실수가 조금씩 나오는데 이제는 감을 확실히 찾았어야 됩니다. 좋아요. 네. 네. 지금도 약간은 끝까지 맘졸이는 모습이 있긴 했습니다만 네. 예. 득점이 됐다는 게 중요하죠. 계속 좋아지고 있죠. 오, 역회전으로 지금은 이 공을 네. 세워버립니다. 나갑니다. 지금은 역회전을 주고 좀 두껍게 사용한 이유가 회전을 주지 않고 조금 더 얇게 맞춰도 돼요. 그러면 1족구가 2족구로 가는 키스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조금 더 두꺼운 두께를 사용하기 위해서 역회전을 사용해서 친 거죠. 1족구 움직임. 네. 자, 지금도 또 세워치기 들어갑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러네요. 똑같은 예. 방향으로 들어가죠. 네, 지금 회전 없이 절반 치는 게 쉬운 공인데 1족구로 완전히 내려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똑같이 한번 또 지금 그 저 이적구 빨간 네. 공의 위치가 그러니까 네. 선수들이 가장 까다로운 형태인 거예요. 아, 최악의 위치죠. 예, 최악의 위치입니다. 어떻게 적당히 돌려가지고 맞출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자. 세워치기 대결이에요. 자, 다시 한번 역회전. 똑같은 자, 공이에요. 내려가고 최성원 그죠? 일적구의 방향성이 야 이번에도 똑같이. 네. 아, 예. 이번에 조금 다른 공이에요, 이번은. 예. 공의 1족과 수구의 라인이, 내공의 라인이 순방향이라서 이제 그런 식으로는 실수가 치기가 쉽지 않죠. 아니, 얇게 가도 됩니다, 이번에는. 키스가 없어요, 얇게 가더라도. 최성원 선수는 지금 방송을 알아요. 예, 저희가 무슨 얘기 하는지도 알고 예. 그런 표정을 지은 겁니다. 되돌아오기 치네. 바깥 돌리기. 1점. 여기서 바깥 돌리기로 네. 결국은 다른 초이스를 보여줬던 최한영 선수. 야, 저 라인이 좁은데도 수구의 움직임이 완벽하게 꽤 뚫고 있네요.
여기서 앞돌리기 한번 더 쳤었어야 재밌었을 건데. 그렇죠. 예. 네. 약간 뭐 농구 선수들 3점 슛 배틀하듯이. 예. 걸어치기입니다. 이적구의 위치는 이번에도 야. 비슷한 코스. 그러나 여지없이 공략해내면서 이제 빨간 공을 옮겨놓습니다. 자, 나쁘지 않아요. 전영 선수의 수록의 공략으로는 전혀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공 당점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지금 당점이 어려운 공이거든요. 정말 미세한 종류의 당점을 써야 됩니다. 제가 점을 찍듯이 정말 미세한 당점으로 들어가야 되죠. 아, 좋습니다. 네. 스트로크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놓칠 리가 없는 공이죠. 오늘 두 선수가 워낙 부드러운 샷 대결을 하다 보니까 네. 지금 이제 6세트잖아요. 네. 횡단샷 처음 봤습니다. 네. 자, 승부로 가는 거죠. 이 정도 코앞에 있는 공에서 얇게만 들어가면 되는 공이기 때문에 석점 남았어요, 최원영. 자, 회전을 많이 쓰기 위해서 임팩트를 가하면 안 돼요. 그렇지만 최대한 부드럽게 들어갑니다. 나쁘지 않아요. 내려옵니다. 네네. 득점입니다. 지금은 두께와 샷의 부드러움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리고 지체하지 않고 이번 일적구는 흰 공으로 설정을 합니다. 자, 빗개치기 마지막 네, 어려운 관문입니다. 이것만 넘어가면 아마 끝나요. 지금 빗개치기 민감한 공인데요. 자, 지금 공은 넘어가죠. 예, 네. 넘어갑니다. 쉬운 공 아니에요. 예. 제 정말 민감한 공입니다. 예, 우리 동호인분들 다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엎드렸을 때 이적구가 내 시야 밖에 있어요. 그럴 때 참 어렵죠. 최성원 선수로선 이제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기회예요. 빗개치기 짧게 들어갑니다. 강력한 스트로크 짧게 떨어집니다. 아, 잘했어요. 지금부터는 최성원 선수의 그 별명을 느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7대2에서 물러났음에도 최한영 선수는 아직 안심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 공의 포지션에서 최소원 선수가 6점을 치는 일은 너무나 흔한 일인데요, 사실은. 강력한 옆돌리기. 2점. 일단 한 점 한 점에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네, 지금 뭐 포지션에 여유를 가질 만한 공은 아니었습니다. 기본적인 예. 옆돌리기처럼 보였지만 그걸 아차하면 소심하게 치면 빠지는 공이기 때문에 지금이 좋은 찬스죠. 자, 대전. 짧게 들어가는 공입니다. 두께는 가능한 최대한 얇으면 얇을수록 좋아요. 쉽지 않은 자세입니다만 이적구 위치가 아주 좋아요. 네. 좋아요. 이적구 가는 라인도 매우 좋았죠. 최대한 자, 얇게. 득점은 어렵지 않아 보입니다. 다음 공 어떻게 서나요? 야, 여기서 지금 대전이 나오나를 보고 있는 거예요. 야, 타임아웃도 하나가 남아 있는 상황. 네, 저 안에서 뭔가 지금 투뱅크도 있어 보이고 아기자기 여러 가지 라인들이 있거든요, 지금. 예. 그래서 결정을 해야 되죠. 아, 아직 네. 20초로는 부족합니다. 또다시 20초가 흘러갑니다. 타임아웃. 이 지금 저 안에서 어떤 라인이 있냐 없냐는 0.1mm 때문에 좌우하는 거기 때문에 최성원 선수한테는 보입니다. 최성원의 선택. 대회전 갑니다. 아, 되도록. 대회전으로 갑니다. 자, 일단은 코너 걸리면서 짧아지는데요. 너무 짧아요. 늘어질 수가 없습니다. 석점의 최성원. 다시 두 점 앞서고 있는 최완용이 기회를 잡습니다. 전체적으로 최성원 들어가서 이런 생각 하면 아, 안 나오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이런 도저히 뭐 안 나올 것 같았는데 어떤 회전적으로 뭐가 될까 안 될까 판단하기가 어려웠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렇죠. 예. 최완용 선수도 여기서 타임아웃. 자세를 봤을 때 뭘 칠지 잘 모르겠거든요. 네. 안으로 돌리기 지금은 짧게 들어가죠. 예. 자, 여기서 속도가 좋아요. 좋아요. 네. 들어갑니다. 전현 선수의 스트로크가 내공이 정말 깊음이 느껴집니다. 저 두꺼운 두께에서
내 공이 밀고 내려오는 모습이 너무 좋습니다. 이번 공은 최한영이 너무나도 편안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바깥으로 길게 돌아서 득점됩니다. 최환영, 지난 대회 결승전은 허정환을 꺾고 이번 대회 첫 경기는 최성원을 꺾습니다. 야, 두 정말 대한민국의 전설적인 선수 두 명을 나란히 꺾고 파이널 첫 번째 출발이 정말 좋네요. 최성원 선수도 경기 초반에 보여줬던 뭔가 컨디션의 난조를 딛고 네. 정말 최성원다운 경기력 그리고 득점 면에서는 지금 최한용 선수와 최성원 선수의 득점이 같아요. 네. 예. 그리고 에버리지는 되려 최성원 선수가 1.9로 높습니다. 최성원 선수가 지금은 좋은 경기를 했지만 몇 번의 결정적인 실수가 나왔죠. 예. 이제는 그러니까 최한용 선수란 선수 자체가 이 세계적인 선수들하고 동급으로 봐야 돼요. 그렇죠. 최성원 선수가 예. 실수를 한두 번 해서 이길 수 없는 상태였던 거예요. 자, 최한용 선수는 뭐 월드컵 8강에도 두 번이나 진출했었고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도 이 선수 16강 네. 2019년에 갔었거든요. 결국은 앞선 이 세워치기 대결에서 승자인 네. 최한용 선수가 네. 예, 승리를 차지했습니다. 1점. 야, 여기서 이런 변주가 나올 줄 예상을 못했거든요. 네. 1점. 자, 최성원 선수를 꺾고 이제 파이널 첫 번째 경기 승리를 차지한 최한용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네, 최한용 선수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조 첫 경기 승리로 장식을 했습니다. 일단 이긴 소감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이상하게 파이널 대회인지라 좀 긴장이 좀 많이 됐었던 것 같은데 너무 긴장되고 그래도 많이 연습했던 것만큼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경기력은 괜찮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 마지막 6세트 때 나왔던 최성원 선수와의 세워치기 대결 그 고비를 넘겼기 때문에 이렇게 첫 승리가 가능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좀 풀어가면서 어려운 점은 없으셨나요? 모든 공이 좀 쉽지는 않더라고요. 또 성원 형 공이 좀 이제 수비도 할 때는 또 이제 너무 완벽한 수비를 해가지고 좀 힘든 경기였었던 것 같아요. 사실 최성원 선수의 별명이 승부사이기도 하고 역전의 명수이기 때문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좀 마지막까지 긴장을 놓지 않았던 면도 있었을 것 같아요. 아, 네, 그렇죠. 끝까지 뭐 긴장을 놓치지는 않았는데 가장 승부처는 제 생각에는 2세트에 성원 형이 이제 1점 남은 상황에서 실수를 하는 바람에 네, 이기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한영 선수도 2주 전 트로피 들어 올리고 나서 그 좋았던 컨디션을 놓치지 않은 느낌이거든요. 좀 어떤 연습을 주로 하면서 준비를 하셨나요? 연습은 그냥 평상시대로 그냥 했었던 것 같은데 2차 때 우승하고 나서 가장 큰 도움이 됐던 게 약간 자신감이 좀 많이 올라와가지고 네. 나쁜 경기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확실히 매주 좀 거듭할수록 경기의 노련미라고 해야 할까요? 좀 더 편안해 보이는데 맞습니까? 우선은 방송 시합을 처음에는 좀 많이 어색하고 긴장도 많이 했었는데 조금씩 이제 적응돼가고 적응돼가는 것 같습니다. 저랑도 많이 좀 승리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인터뷰도 정말 많이 하고 있는데 처음에 저한테 이렇게 카메라 딱 켜지기 전에 짧게 해주세요. 길게 하지 말아주세요. 매번 그러셨거든요. 이제는 좀 인터뷰도 적응되지 않으시나요? 아니요. 인터뷰는 아직까지는 적응 안 되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땐 그때보다 훨씬 더 적응을 많이 하신 것 같고요. 또 마지막으로 이제 첫 승이잖아요. 앞으로 가고 그리고 생각나는 사람에게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한 경기인데 이제 나머지 두 경기 만만한 선수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좋은 경기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혹시 가족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없으세요? 엄마 사랑해요. 최한영 선수 만나봤습니다.